배 세안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한 피부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걸로 각질 제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엄청 시원하다.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오늘은 피지 제거로 콜라겐 생성을 돕는 배 세안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세안제는 피지 제거, 피부 탄력, 미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 석세포가 각질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 그리고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알부틴 성분이 들어있어 미백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 온도를 내려주기 때문에 탄탄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럼 배 세안제에 들어가는 재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질 제거 미백에 좋은 배 4분의 1개, 배 투하, 보습작용에 뛰어난 바나나 4분의 1개, 밀가루 1큰술, 밀가루의 녹말이 피지를 흡착해 배출하는 세정 역할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습에 효과적인 꿀 2분의 1큰술이 필요해요. 이 재료들을 믹서기에 갈아주면 됩니다. 그럼 같이 갈아볼까요? 짠! 배를 갈아가지고 왔습니다. 갈았는데도 석세포가 남아있거든요? 이걸로 각질 제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 세안제는 메이크업을 꼼꼼하게 닦아주고 나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메이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손으로 해가지고 세안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팩브러쉬가 있어서 팩브러쉬로 얹어줄게요. 와우, 엄청 시원하다. 엄청 시원해서 확실히 피부가 탄력이 생기는 느낌? 그만큼 시원해요. 아, 배 세안제는 남으면 냉장고에 2주 정도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긴 불안해서 저는 한번 사용할 양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만큼 양이면 가족들이랑 같이 사용해도 되는데 만약에 혼자 사용하면 이거보다 적은 양으로 갈아주셔도 되고 남으면 냉장 보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적은 양으로 사용을 하면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묻혀주고 나머지는 손에 살짝 묻혀서 세안을 해줄게요. 베이 석세포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배 세안제가 안 맞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귀, 귀나 목 이런 데 10분 정도 테스트 하고 나서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과도한 피지 제거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 1, 2회 정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엄지의 재앙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배 세안제를 하고 피지 개수가 210개에서 86개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효과가 대박이지 않나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 세안하고 가볍게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닦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어때요? 피부가 아까보다 되게 맑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각질 제거도 웬만큼 잘 된 것 같아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브이로그 채널과 인스타그램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